태양대회 와서 촬영 같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예쁘게 봐주시고 저희 좀 시켜주세요. 사장님이 오케이 했어. 저 카메라 넘어. 오케이. 쓸수록 내게 맞춰지는 W SK 001은 똑같다. 미국도 똑같다. 중국도 똑같다. 001은 똑같다. 국제와 국내 통화료가 똑같다. 국제전화 001. 분께서 나한테 쇼핑몰 제안을 좀 했어. 대박나냐? 뭐 있나요? 좋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쇼핑몰을 하게 됐어요. 플리마켓을 한번 열어보는 거야. 어? 저한테 팔면 안 돼. 나 없다고. 이게 무슨 짓이야? 누가 썼어요? 아, 아니, 시간 되게 많아. 자, 빨라, 빨라. 아니, 누가 썼어요? 언니. 한국의 소리로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뭐 오래간만에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분께서 나한테 이제 쇼핑몰 제안을 좀 했어. 내주는 건 컨셉을 잡아야죠. 딴 데 쇼핑몰하고 좀 다른 뭔가 있어서 확실하게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이 사업이 그렇게 쉬운 사업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다 겸비했다. 누가 좋을까? 뭐 황정음은 어때? 시기적으로 문제인 것 같아요. 본인이 막 참여해서 좀 열성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시간적인 여유가 지금은 당장은 안 되는 것 같고. 시아나 다비치는 어떨 것 같아? 컨셉이 안 맞죠? 노래하는 친구들인데 패션이나 이렇게 비주얼 가수가 아니잖아요. 그거에 맞는다 그러면 다비치가 민경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뭐 제 생각에는 티아라가 적합하지 않나 싶은데. 왜? 쇼핑몰이 요즘에 10대들이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티아라는 정우이랑 똑같죠.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이거는 본인들이 욕심을 내야 되거든. 본인들의 의사가 최고 중요한 것 같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냐. 결론적으로는 황정음하고 다비치하고 티아라로 압축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랑 한번 해봅시다. 사장님께서 책임지고 정할 수 있는 사람 찾으시거든? 우리가 아예 다? 전체를 다 하는 거야? 그거 되게 힘들걸? 언니 우리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우리 지금 스케줄도 너무 벅차고 우리 앨범 준비도 해야 되고 쇼핑몰 잘 안 되죠. 근데 솔직히 좀 재미있겠다. 그럼 너 다 해. 나 워낙에 옷에 관심도 많고 나 예전부터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막 요즘 연예인들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해서 시간만 있으면 하면 좋겠다. 될까? 근데 지금 직원급도 해야지. 이제 영화도 들어가야지. 하고 싶다고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형한테 왜 얘기했어? 그럼 다음 기회에 언니 지금 들어가야 돼요 우리. 아 네. 지금 들어가야 된대요. 나와요. 나와요. 뭐 쇼핑몰이야? 누구한테요? 누구야? 저희야? 근데 지금 너희들 스케줄이 많고 바쁜데 힘들 텐데 괜찮겠어? 어때? 나는 되게 하고 싶어. 나 우리 하면 안 돼? 우리 하면 안 돼? 오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다고? 진짜 하고 싶은 거야 연예인? 네 너무너무 좋은 기회야 진짜.
우와, 여자 아이돌 그룹 중에서 CEO가 될 수 있는 조명이야. 우리 직업이 두 개나 되는 거죠. 일단 저지르고 봐요, 엄마. 저지르고 보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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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냈어? 아니, 오늘 의상 컨셉이 남극과 북극이야? 그리고 저기는 어. 응? 언니 아파서. 아, 병원은 갔어? 우리 보람이 되면 큰일이다. 그러니. 응? 야, 그래서 니네들은 쇼핑몰 제안 들어왔을 때 너희들은 재밌을 것 같니? 어떠니? 차근차근 하고 싶었어요. 진짜. 그래? 네. 정말로? 네. 일단 저지르고 봐요, 오빠. 하고 싶으니까. 손민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사진 찍는 거나 뭐 워낙 관심이 많고. 쇼핑몰 했어. 아, 그래?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옷 입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고. 또 큐리도 또 내가 보니까 이쁜 표정도 있는 게 특기인. 큐리, 큐리티.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뭐 화려하게 차려놓고 하는 것보다도 맞아. 힘든 와중에서 이렇게 꾸려가면서 창업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사장님 창업 자금은 어떻게 해요? 창업 자금은 어떻게 해요? 근데 니네들도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한 6개월 정도 대출을 해줄까 생각해. 6개월 뒤에. 아, 그것도 그렇지만 계산은 다 해놔야지. 외상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벌어야 돼. 그러니까 6개월 뒤에 갚을 수 있어. 그러면 사장님, 제가 운영을 잘해서 대박 나면 뭐 있나요? 뭘 해줄까? 어, 여행 틀어주시면 안 돼요? 사장님 지금 홍콩이나 일본이요. 가는 거예요. 거기는 오히려 패션 이런 거 맞아. 분명하니까 다행이야. 그러니까 직접 저희가 맞아. 옷도 때울 겸 비즈니스 차. 근데 거기는 저희 6명만. 좋다. 그러면 패션의 중심지겠지. 뭐 홍콩이든 일본이든 거기를 이제 휴가를 보내줄.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잘 활용해가지고 멋진 쇼핑몰을 창업하길 바란다. 또 왔어! 박선영님! 이거는? 뭐야? 이거 박선영님! 뜯어봐, 뭐야? 좀 뜯어보려고 궁금해. 그건가? 네. 우리가 나 찍어줄게. 와! 색깔 예쁘다, 뭐야? 와, 예쁘다. 예쁘다. 우리 쇼핑몰 저 이렇게 딱 사람이 받아봤을 때, 와, 예쁘다, 이래야 되는데. 여기 되게 깔끔한 장인가 보다. 근데, 우리가 진짜 이렇게 처음부터 뭔가 사진 찍고 이렇게 배송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돼? 조언이라도 들어야 되지 않아? 직접적으로 우아하게 가고 마케팅을 사업이잖아. 우리 큰 돈이 들어. 우리 스타일리스트 김은희 오빠? 우리 오빠 우리 삼촌? 전화해보자. 그걸 물어봤어. 어떻게 하면 전화해볼까? 밑줄 분쟁인지 물어보는 거지 뭐. 전화해볼까 진짜로? 네. 해봐. 여보세요? 오빠, 어디세요? 왜? 빨리 오세요, 오빠. 어디로 와? 연습실이 오빠 연습실에 있어요. 그러니까.